유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이란의 슬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의 충격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허튼 행동을 할 경우 공격할 것이라던 그 52곳 중 이란의 매우 중요한 문화유적지도 포함된다고 말한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란에는 무궁무진한 고대 유적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300과 살라미스 해전 당시의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우스 왕과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케메네스 왕조 혈통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유럽의 찬란한 문화유적들은 무차별 폭격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1954년 체결된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 심지어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조차도 이러한 정책에는 동참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마치 전쟁 놀이하듯 내뱉는 트위터의 메시지들. 전장에는 나가지도 않은 채 후방에서 지도 위에 말을 지휘봉으로 요리조리 배치하는 이른바 암체어 장군들이 생각납니다. 비극은 그 지휘봉 끝에서 움직이는 말은 실제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이라는 점이죠. 인류는 진정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드론 전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탐지에서 제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 30초. 정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군사형 드론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이철재입니다. 네, 작년에 개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Angel Has Fallen이라고 그 영화 속에서 드론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목표물 얼굴까지 식별해서 그야말로 핀셋 폭격을 벌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자님 기사에도 쓰셨는데 그 영화 속의 장면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도 핀셋 폭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예. 그 지난해 그 개봉했던 엔젤레스 폴론의 그 드론의 밀상이 나오는데요. 네. 소형 드론들이 때를 지어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드론들은 그 목표물인 대통령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그 피셋처럼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서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도. 그 닌자 폭탄 얘기인데요. 정식 명칭이 RX-9 미사일입니다. RX-9. 이 미사일에는 네, 폭발물이 없고 대신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2월 미국이 닌자 폭탄 RX-9 미사일을 실제 사용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공격 후 사진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중동의 테러리스트가 승용차로 이동 중에 공격을 당했는데 그 승용차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앞유리에는 금이 갔지만은 와이퍼에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사람만 탁 집어가지고 타격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마치 그래서 일본의 그 전설적 암살자 집단이 닌자를 연상케 하면서 별명이 닌자 폭탄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듣기만 해도 지금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동원했었던 드론이 이름이 뭐 헌터 킬러 혹은 킬러 드론이라고 이름이 이제 약간 별명으로 불리기는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MQ-9 리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리퍼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죽음의 사자를 뜻하죠. 네. 낫을 들고 있는 그 해골 모양의 죽음의 사자인데 사신이죠. 근데 이거는 보면은 원래는 MQ-1 프레데터라는 드론을 개량한 것입니다. 아, 프레데터는 예전에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에 쓰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프레데터는 1995년에 처음 나왔는데요. 네네. 원래는 정찰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나름 유용하자 미국의 그 중앙정보부인 CIA에서 정찰기를 공격기로 개조하자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한창 공격기로 개조하던 중에 2011년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때 그 테러와의 전쟁에서 선봉을 선 게 프레데터와 같은 킬러 드론, 헌터 드론이었습니다. 아, 마침 막 개발을 하던 차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프레데터는 1990년대에 개발이 됐고 이제 리퍼는 언제 그럼 처음 개발이 된 건가요? 2001년 처음 시험했는데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아, 꽤 오래됐네요. 꽤 그러면. 그렇죠. 2007년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데터가 원래 공격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장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더 키워가지고 더 많은 무장을 달 수 있도록 만든 헌터 드론이 리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레데터 개량형이라고 해가지고 프레데터 B라고 불렀습니다. 프레데터 B. 이게 저도 사실 사진으로 봤는데 이 모양이 우리가 보통 드론 하면은 한 뭐 네 개쯤 프로펠러가 있는 그런 모양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행기 그렇습니다. 모양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뭐랄까 그 기체를 키워갖고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나요? 크기가 거의 전투기만 한데요. 길이가 한 11m. 11m. 그렇습니다. 날개 폭이 20m, 높이가 한 3.6m 됩니다. 무게는 한 2.2톤이고요. 이 정도 되면 레이더에 안 잡힐까요? 11m가 넘으니까 상당히 큰 편이고 네. 레이더에 당연히 잡힙니다. 그래서 흔히 그 리퍼를 북한에 보내서 참수 작전에 이용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현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방공망이 촘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리퍼를 바로 보내는 건 쉽지는 않고요. 금방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미국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 바로 스텔스 드론입니다. 스텔스 드론? 그렇습니다. 예,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스텔스 드론인데요. 대표적인 게 RQ-170 센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의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이 미국을 따라서 스텔스 드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어우, 생각만 해도 사실은 이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나 싶어서 상당히 놀라운데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간 건가요? 레이더에 안 잡히고? 이번에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의 우방 국가이고 그다음에 현지의 레이더가 별로 맞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런 틈을 타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미국이 이라크에 어떤 손을 쓸 수도 있고 좀 정확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미사일 탑재 능력이 가능하다는데 어느 정도나 장착이 가능한가요? 리퍼에는 다양한 무장을 달 수 있는데요. 네. 헬파이어라는 공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최대 14발을 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형 헬기의 대명사인 AH-64 아파치 보면은 헬파이어로 최대 16발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무장량만 보고 보면 아파치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거의 아파치급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폭탄, 그다음에 정밀 유도폭탄 제2단 같은 것도 탑재할 수 있고요. 특이하게도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적 전투기와 싸울 수는 있죠. 공대공도 가능하고 공대지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전투기에 비해서는 뭐 큰 힘은 못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이제 리퍼 드론이 네바다 주에 있는 미국의 드론 전략 팀이 원격 조종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원격 조종도 가능하구나 해서 사실 좀 놀라웠거든요. 가능합니다. 그 2015년 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를 보면요. 네.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무대는 미국 본토 네바다주 네. 라스베가스 옆에 있는 크리시 공군기지인데요. 네. 영화에 보면 두 명이 그 컨테이너 비슷한 조종실에 들어갑니다. 그 조종실 안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 게임기 조이스틱과 같은 조종관이 있습니다. 네네. 조종사는 그 모니터를 보고 조종관을 움직이면서 드론을 조종하는데요. 그 크리치 공군기지 컨테이너 조종실 안에서 전 세계의 드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한 게 인공위성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들어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전쟁은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재래식 무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핵무기도 있지만은 사이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사실 뭐 전투를 하기 전에 이 인공위성 능력을 파괴해 버린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리퍼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게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조이스틱이 게임기에 쓰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게임하는 것, 그 드론을 조종하는 것과 게임하는 것이 같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미 공군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드론 조종사로 요즘 뽑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들으면서 굉장히 조금 좀 소름이 돋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육산전을 벌인다든지 할 때와는 다르게 사람을 죽인다라는 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단추 하나로 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 장면을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잖아요. 아닙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본다고 그래가지고 네. 드론 조종사들 중에 상당수가 PTSD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 네, 맞아요. 이 드론이, 리퍼 드론이 한국에도 있나요?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시발점은 지난해 연말에 한 군사 전문 블로거가 추정이라면서 올린 글에서 비롯됐는데요. 네. 그 보면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그 크리치 공군기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그 수송기대대가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는 게 근거인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특정 무기 배치 상황은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요. 저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리퍼는 비행거리 최대 비행을 5,000km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000km? 그렇습니다. 예, 북한을 노렸다면 굳이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없고요. 네네. 군산에 보면은 리퍼를 정비할 시설과 인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퍼를 배치했다면은 한국과 좀 가까운 일본 요코타 그 정도의 배치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그 크리치 공군기지 말씀드렸는데 크리치 공군기지는 리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스텔스 드론이 아까 RQ-170 센티널 말씀드렸죠. 네. 센티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미군이라면은 지난해 연말 미 본토로부터 드론을 가져왔다면 리퍼보다는 센티널 쪽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그렇게 비행거리가 길면은 굳이 한국 본토에다 가져다 놓을 이유는 사실 없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그 방공망 그렇게 촘촘하다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것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지금 뭐 군사용 드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미국이 드론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라고요. 전 세계 군용 드론에서 한 50% 이상, 절반 이상이 미군 거라고 하면은 과장이 아닐 겁니다.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드론을 이용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 군용 드론은 표적기 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포 사격 훈련을 할 때 네. 표적을 끌고 무인기가 끌고 가면 이 표적을 조준해 대공포가 쏘면서 훈련하는 용도인데요. 1960년대부터 미국 해군과 미국 공군은 드론을 다양하게 활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드론의 전성시대는 2000년 네, 그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이 선포하면서 네. 각종 드론을 사용하면서 드론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드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비교해서 어떤가요? 중국이 요즘 무섭게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은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DJI입니다. 네. DJI는 드론계의 애플과 같은 회사인데요. 전 세계 네. 드론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상용 드론뿐만 아니라 군용 드론 개발에도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는데요. 지난해 10월 4일 중국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열병식이 열렸는데 중국군은 DRA GJ-11과 같은 신형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봐서는 꼭 스텔스 드론인데요. 미국의 센티널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저 드론 수출에도 되게 열심인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중국제 공격용 드론을 수입했습니다. 미국제보다 성능은 떨어지겠지만은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그렇군요.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다. AI라든지 이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도 사실 군사 기술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재 한국군이 사용하는 서처란 드론이 있는데요. 이게 네. 이스라엘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군사용으로 드론을 활용한 가장 최초의 나라입니다. 1980년대부터 드론을 전쟁터에서 이용했고요. 네. 꾸준하게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실전 경험이 미군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제 드론이 전 세계 군용 시장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한국 나라를 꼽는다면 러시아도 드론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드론이 21세기 전쟁터의 주역이기 때문에 네. 각 나라에서는 드론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형편입니다. 그,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드론이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보면 좀 패러다임을 바꾼다. 네, 이제는 드론의 전쟁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드론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도 그 드론 분야에서 뒤떨어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군용으로 가장 최초의 드론은 RQ-10이 송골매인데요. 지난 2000년 개발이 돼서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골매를 이용해서 다양한 군용 드론이 지금 개발 중이고 다양한 제조사에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드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용 드론도 기술 격차가 있지만 상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눈에 띄는 한국 기업을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 좀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읽혀지는데요, 기자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네, 아 참 글쎄요, 뭐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벌써 이 정도로 발전을 했나, 저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막 사진으로 너무 생생하게 보도가 되니까 많은 분들의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네, 점점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드론 기술 이야기에 대해서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히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 생활 중 가장 큰 한으로 남았다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3주 전에 이 코너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여부가 곧 결정날 거란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어제였습니다. 30년 만에 법원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제 옆에 두 분,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밝혔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부산고법에서 네. 2019년 5월부터 여러 신문을 했습니다. 뭐 당시에 이제 관련된 경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당시의 기록 같은 걸 검토를 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사실 그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데 아주 우연히 그 경찰서 지하에서 그 서류를 발견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서류냐면 현장 검증 조서죠. 서류죠. 네네. 근데 그 정도는 사실은 원래는 저희들이 옛날 사건을 때도 그런 게 없거나 못 발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사진, 현장 검증 사진이 있었는데 네. 같은 사진에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54번, 55번 사진인데 거기에 시간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장면인데 하루 차이에 시간 난다는 거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시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물고문을 당했다. 아. 그러니까 정황과 이 사람들의 진술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진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게 상황을 다시 풀어보면 54번 사진을 찍고 말대로 안 하니까 갔다가 물고문을 해갖고 제대로 해하고 55번으로 가서 제대로 한 거죠. 근데 그게 기록 남았던 거예요. 사진으로. 근데 원래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은 오래돼서 없어졌단 말씀인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네네. 말하자면은 전산화를 하면서 경찰청 전산화를 하면서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소각해버리는 게 일례거든요. 보통에. 네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 게을렀겠죠. 근데 실수로 남겨놓은 예,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없는 게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주 이게 천운이죠. 우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진술이 물고문을 당할 때 진술은 보통 사람의 그 트라우마 상태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진술이 있거든요. 그 저희들은 그걸 네. 아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랑 이 건이랑 해갖고 이 판사님들이 이거는 직접 경험한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재심이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게 다른가요? 왜냐하면은 네. 물건물을 받은 사람은 네네. 특정한 형태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아주 질겁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질겁하는 특정한 네. 형태의 네. 반응. 그리고 특정한 개념을 쓰는데 문제가 있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실제로 그걸 면담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걸 알아채실 수 있군요. 그러니까 면담을 해서 보면 저는 프로파일러거든요. 아니 그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잘 못해본 예, 부분들이래 갖고 예, 예, 예. 아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예, 예. 일관적인 진술 부분 그리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파일 예. 사진이 있는 파일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마도 결정적이었다라고 보셨는데
이춘재 팔자 사건 때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가혹행위를 한 거잖아요. 수사관들이. 그런데 그렇죠. 이게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이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최 씨와 장 씨가 이제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네.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확인된 바로는 관련된 경찰 수사관이 이제 4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가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시 다 끝나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법 개정이 돼서 공소시효가 지금 7년인데 그 전에는 또 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지만 재심 소송을 맡았던 김준영 변호사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부분은 어렵지만 하지만 재심 신문에서 그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혹행위가 없었다라고 재심 신문에서 이제 수사관들이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나 지금 재심 개시 결정이 된 그 근거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위증 죄로 고소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위증죄 되면은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벌금형 정도로 그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저지른 실제 행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처벌이지만 사실은 그거라도 하겠다라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일단 재심으로 결정이 나면은 이제 대체 원심이 파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제 피해자 손을 재판장에서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보상 부분도 사실은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가혹행위를 당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잘못 그러니까 위법하게 구금이 되어 있었던 네.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5배까지 이제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본다면 일례로 뭐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은 그때 이춘재 팔자 사건에 대해서도 그 윤 씨가 한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최 씨와 장 씨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이제 최저임금의 계산이 돼서 충분히 이제 보상이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아까 양지민 변호사께서 김준영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박준영 변호사고요. 재심이 하면은 이제 박준영 변호사. 네. 그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그렇죠. 지금 이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단계 투자자 사기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 없이 홀로 550억 다단계 일당을 잡았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 550억을 사기당한 것 같지는 않고 550억 어치를 해먹은 다단계 일당을 이제 역시 그중에 이제 피해자인 한 분이 뭐 굉장히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잡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잠깐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는 총 7천만 원을 이제 사기를 당했어요. 아, 주부시군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네. 주부인데요. 투자를 해서 이제 일주일에 10% 이자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입금이 되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자가 입금이 돼야 되는 때부터 이제 입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천만 원을 날리게 된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명백한 투자 사기다라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서 그 피해자들을 28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보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사기 일당의 뭐 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녹취록까지 또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이 모이면 A4 용지 2,000장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실제로 고소를 하고 실제로 기소까지 이루어졌고요.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들을 홀로 키우고 계시다고 그래서 아들이 운동을 하는데 좋게 넉넉지가 않으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돈에서 좀 불려갖고 아들 운동을 지원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죠. 이제 사기에 걸려 들어갔고 굉장히 이제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지금 일당을 잡은 건데 사실은 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법치주의 국가고 우리가 그럼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이것이 이제 기소가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네. 사실은 사기 자체가 공분이 일어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이 수사 시스템에서 왜 59세의 주부가 1년 넘게 그 친구를 혼자 찾고 네. 혼자 갖다 줬는데 경찰은 또 바로 그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또한 10개월을 끌고 그 뒤에 송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경찰의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런 사기가 시작이 되면은 시작은 뭐냐면 개인 간의 동거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간의 동거래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에 이제 뭐라 뭘 이제 문제 제기 민원과 진정을 넣게 되면은 보통은 경찰이 이거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솔직히 이런 거에 익숙한 수사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 뭐 강도, 네. 절도 이런 데에는 익숙한 수사 조직인데 강력 뭐 이런 예, 범죄 같은 그런데 거 실제로 그냥 사기, 사기 중에서 다중 사기, 아주 다중 사기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인력의 문제라든가 결정적으로는 이런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수백억 사기의 수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바로 체포를 한다든가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체포한다든가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반려가 되고 왜냐하면 전체를 파악하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계속 이런 다중사기 전담 조직이라든가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찰이나 검찰은 이게 수요자, 공급자 중심의 조직이지 시민, 소유자 중심의 조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경찰의 부서를 잘 보시고 검찰의 부서를 잘 보시면 형사과, 무슨 경제팀, 네. 이게 무슨 일이라는지 아시겠어요? 민생수사팀, 이게 뭔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시민한테 필요한 형태의 수요자 중심의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사기, 다중사기 문제에서는 가장 답답하게 생각을 하세요. 시민분들이. 그럼 만약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특수 경제부 뭐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검찰은 특수부 같은 게 물론 이제 좀 큰 범죄이긴 하지만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걸 하는 데가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있지만 네. 아주 적죠. 적죠. 굉장히 그러니까 좀 큰 그 사람들은 하죠. 보통 재벌이라든가 네네. 큰 기업을 하고 개인 간의 사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건 아. 경찰한테 맡기는데 경찰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했다 저 사건 했다 한 경찰관 한 팀이 가지고 있는 게 한 열몇 개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담을 못하는 아. 거예요. 근데 사실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경제사범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이런 사기극 같은 거는. 그러면 좀 더 조직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 대응팀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렇게 다단계 투자 사기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게 기소가 되고 한다면? 일단은 뭐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네, 이제 금액이 때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고 금액에 따라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만약에 뭐 1억 원 사기와 그리고 뭐 몇백억 대의 사기 이거 몇백억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당연히 액수가 늘어나면은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사기라는 게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굉장히 사소하게도 일어나는 게 사기 범죄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무전치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전치식 어? 사기 범죄다. 왜냐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어쨌든 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죄라고 하면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금전을 취득한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경우 돈 잘 못 받잖아요. 실제로 받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런 사기단이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깡통 조직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 개개인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기소가 되고 그러면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양형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불 의사 능력이 이제 지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없고 처벌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이 없고 피해 구제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되게 안타까워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건들은 초기에 범죄 수익을 동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을 시키는 건 검사가 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네네. 못하는데 이게 공조가 잘 안 돼요. 지금 검경수사권 문제도 있고 네네. 알력 문제도 있고 사이 좀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네. 초기에 이런 경제범죄가 많이 생겼을 때 네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예 별도의 수사의 그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전담시킨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시면 피해자가 1,000명이고 조직이 있고 1,000억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한 명엔 1억밖에 안 돼요. 1억 밖에라고 하면 죄송한데 1억씩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N개의 사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N개씩의 사기 건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000억의 그렇죠. 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당이 뭐 한 5명이라고 하더라도 당한 사람이 한 1,000명 되면은 1,000개의 사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1,000개의 사기건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수사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큰 단위에서 조직 사기 범죄로 시작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한 몇 달 정도에서 이 전체 액수를 먹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범죄 수익을 가지고 이미 도망간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우리는 설거지라고 하는 설거지하는데 한창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돈은 없고 사라져버렸고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7천만 원 사기를 당하신 분도 그렇고 아 근데 사실 일주일에 10% 이자는 믿기 힘든 거잖아요. 이거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왜 이런 거에 넘어갈까 안타깝게도. 근데 그거는 소개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 광고를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교회 친구 아니면 동창생 지인들 그 지인도 아주 신뢰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포섭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조직범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긴 다단계니까 대체로 다단계는 그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범죄로 접근을 해야지 맞는 거지 개인의 사기범죄로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조직범죄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뭐 밖에서 지켜보면은 아우 난 저런 거 절대로 안 당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막상 닥치면은 모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좀 금융사기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지 짤막하게 하나씩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가장 쉽게는 뭐 다단계 업체 이거 이 업체 믿을만 해라고 생각이 드시면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는 공정위. 게 가장 네.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은 주요 재무 정보라든지 뭐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아 의아하다라고 하시면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업체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배상우 프로파일러님. 가까운 사람이 돈 벌자고 하면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믿지 말아라 가까운 네, 사람.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하고는 돈 거래도 하지 말고. 아,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까운 사람이 우리 좋은 건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악마입니다. 아. 악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긴 네. 가까운 사람하고의 돈 거래야말로 정말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군요. 아예 그냥 줄 거 아닌다면은 빌려주고서 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역시 돈 거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더 이상 그러니까는 더욱더 조심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두 가지 사건 나눠봤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이야기 그리고 다단계 사기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식부터 팝, 대중가요까지 모든 음악을 섭렵한 기자계의 이단아 동아일보의 임희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란과 미국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데 네. 뭐 전운이 감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좀 긴장 상태인데 그래서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음악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뭐 모든 하여튼 음악으로 풀어내야 되는 게 저의 네. 어떤 숙명이자 또 과제이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반전과 평화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들 네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음악계에서. 네.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뭐 밥 딜런. 네. 그쵸. 그리고 존 바이즈. 맞아요. 네, 이런 인물들 히피 시대 때 그때 인물들 네. 생각이 나죠. 굉장히 많았죠. 네. 그때는 사실 반전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은 뭐 가수가 아니었죠. 사실은 워낙에 흐름이 그랬으니까요. 네. 어쨌든 동서 고금 막론하고
뭐 다른 예술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조금은 진보적이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창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악계에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평화가 있어야 예술이 꽃피는 거고 또 달리 말하면 예술의 번영이 곧 평화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딜런 음악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밥 딜런은 사실 노벨 그렇죠. 문학상까지 받은 굉장히 맞아요. 정말 시적인 인물인데요. 네, 2016년에 노벨 문학상 받아서 네. 사실 굉장히 놀랐었죠 세간에서. 네, 네. 시적인 가사로 유명한데 사실 대표적인 곡 Blowing in the Wind예요. 그리고 이제 우드스탁 같은 경우에는 1969년인데 2년 전이었던 1967년에 이제 몬터레이 팝 페스티벌이라는 네. 페스티벌에서 지미 헨드릭스가 또 기타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해서 아, 정말 맞아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69년에 정말 수십만 관중 앞에 올랐을 때 과연 지미 헨드릭스가 어떤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까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불도 지르지 않고 단지 미국 국가를 연주했을 뿐인데도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미쳤었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내한했었던 U2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굉장히 반전 메시지 혹은 뭐 평화 그리고 시위곡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곡이 있잖아요. 네. Sunday Bloody Sunday.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뭐,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잖아요. 네. 뭐 반전 혹은 시위에서 많이 쓰이는 곡 하면은 U2 곡이 꼭 들어가 있어요. Sunday Bloody Sunday. 그렇죠. 네. 이제 U2 리더이자 보노인 리더이자 보컬인 네네. 보노가 이제 문제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항상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로 유명하고 방문하는 국가마다 거기에 걸맞은 어떤 메시지를 콘서트 때 화면에 띄우기도 하고 이번에도 이제 한국에서도 화제가 네네. 많이 됐었는데 뭐 다양한 곡들이 유명한데 말씀하신 Sunday Bloody Sunday 같은 경우에 사실 1972년에 U2는 아일랜드 출신 밴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그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어요. 72년도.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바로 Sunday Bloody Sunday라는 곡이 되겠고요. 들으신 곡인데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곡입니다. 정말 U2다운 곡이다라고 생각을 사실 들거든요. 네. 네. U2의 모든 콘서트의 첫 곡이에요. 사실. 아. 이게 나오는 순간에 그 수많은 관중들의 피가 같이 끓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이제 네, 원 같은 곡도 있었죠. 원. 사실은 뭐 냉정하게 보면은 그 멤버들끼리 녹음하다 싸워가지고 네네. 우린 왜 하나가 될 수 없냐 이런 곡이었는데 어떤 곡을 발표해도 U2는 사회적인 메시지로 해석조차 되는 네네. 그런 밴드인데 어쨌든 전 세계에 서로 다른 문화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는 그런 원이라는 곡도 사실 대표적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던 곡도 많아요. 그러니까 슈퍼스타들이 모여갖고 같이 네. 함께 콜라보를 해서 맞아요. 뭐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네. 뭐 정말 유명하지만 We Are the World라든지 그렇죠. 사실 그 전에 있었죠. Do They Know It's Christmas Time이라고 맞아요. 그 영국 팝스타들이 모여갖고 맞아요. 했었던 곡도 맞습니다. 있고 그런 네.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어떤 강력한 메시지, 사회적인 메시지 전달한다고 했을 때 두 명, 세 명 나아가서 20명, 30명이 그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합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유명한 곡은 이제 1991년에 당시 걸프전이 있었죠. 네네. 그때 만들어진 이제 미국의 슈퍼 프로젝트 보이스 댓 케어라는 염려하는 목소리라는 슈퍼 프로젝트 있었죠. 어떤 가수들이 참여했었나요? 일단 프로듀서가 데이비드 포스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 프로듀서가 작곡 그리고 지휘를 했고요. 뭐 그 당시에 정말 탑이라고 할 수 있었던 마이클 볼튼. 오, 마이클 볼튼 아저씨. 그렇죠. 네. 그리고 셀린 디온. 아, 또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컨트리계 슈퍼스타 가스 브룩스. 또 뭐 록앤롤의 영웅 뭐 리틀 리차드까지 다양한 연령대 장르의 가수들이 함께 녹음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특기할 만한 거는 기타 솔로는 마크 노플러.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기타리스트죠. 마크 노플러가 연주를 했고 또 색소폰 솔로는 당대 정말 최고 케니지. 아 정말 당대 최고였죠. 케니지 하면 추억 돋네요 정말. 아, 네 그렇군요. 이분들이 다 모여서 걸프전 파병된 병사들의 어떤 그 안전과 이런 것들 염려하는 말 그대로 그런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사실은 저랑 임희윤 기자님 존 네. 레논 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존 레논도 네. 사실 떠오르는데 평화 반전 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존 레논. 동그란 네. 안경, 장발, 그 얼굴만 봐도 사실 그러니까요. 완전 평화 메시지가 쑥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존 레논은 사실 비틀스 멤버 가운데 가장 사회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인물이고요. 말씀하셨듯 배드피스, 그 침대 평화 시위죠. 네네. 여기에 지음에서 Give Peace a Chance라는 곡, 평화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라는 곡도 발표를 했었고 그 뒤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해피 크리스마스 What is Over라는 곡도 냈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Imagine. 네. 참 가사가 나오네요. 정말 와닿아요. Imagine 이 곡은. 이게 굉장히 지금 피아노 잔물결처럼 다가오는데 아름답고 부드러운 곡인데 사실 담겨있는 메시지나 가사 같은 것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너무 과격하다 할 정도의 그런 과사를 담고 있어요. 사실 중간에 보면은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내세도 없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급진적인 노래였어요. 그렇군요. 저 예전에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린 소년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잘 불렀어요. 네,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년이 사실은 유타주에서 온 모르몬교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딱 이 부분을 빼놓고 다른 가사로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살짝 예, 그래서 Diverse No Religion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 어떻게 할지 봤더니 그 부분을 딱 개사해갖고 부르더라고요. 종교의 아, 벽을 결국은 뛰어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었는데 네, 종교 굉장히 센 주죠. 네. 유타주.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반전 뭐 이런 노래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네.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 생각났던 게 그린데이. 아 맞아요. 네, 아메리칸 이디오 앨범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정말 예술가들 특히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귀 기울이고 그리고 음악으로 어떻게 풀어내려는 노력들을 많이 네.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임희윤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곡은 그럼 어떤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2018년 초에 사실은 요절을 해가지고 음악계를 또 안타깝게 했던 역시나 U2처럼 아일랜드 출신의 보컬입니다. 돌로레스 네. 오리어던 이분이 몸담았던 밴드 크랜베리스의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이 돌로레스 오리어던은 마치 정말 켈트 민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독특한 꺾기 창법 아, 이런 걸로 유명했었는데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슬픔이 극대화되는 이런 목소리였는데 반전 평화 메시지 담은 노래들 굉장히 많이 불렀었고 네. 특히나 무고한 아이가 희생된다는 그런 어떤 전쟁의 단면에 대해서 분노하는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불렀었는데 대표적인 곡입니다. 크랜베리스의 좀비라는 곡. 좀비죠, 좀비. 네, 좀비. 네. 우리말로 하면 좀비.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부터 많은 분들이 기차표를 구하시려고 서울역에서 대기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못 구하신 분들, 티켓팅이라고 그러죠. 취소표 꼭 구하셔서 고향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라며 끝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